안녕하세요. 천하 우케이봉산 엄서영입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곳은요, 제2경부고속도로가 뚫리는 네, 북면의 오곡리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는 계획관리 토지랑 그 다음에 여기 토지가 총 두 필지인데요, 여기를 제가 요목조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곳은 바로 평지 도로 국유지 딱 접해 있는 바로 여기에 매실나무 밭입니다. 우선 여기 정확한 지적경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빨간색으로 깜빡깜빡 거리고 있는 토지가 202평 1번 토지고요, 파란색으로 깜빡깜빡 거리고 있는 토지가 105평 2번 토지입니다. 우선 202평 토지는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105평 토지는 보전관리 지역입니다. 총 토지 면적은 무려 307평이거든요. 네, 이런 밭을 꿈꾸셨다면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매매 금액은 1억 500이고요. 충남 천안시 동남구 북면 오곡리에 나와 있습니다. 총 두 필지고 총 307평 국유지 도로가 딱 접해 있는 곳이거든요. 네, 여기 동네 느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동네 느낌까지 보셨고요. 바로 여기가 도로 국유지인데 나중에 저 병천 터널까지 딱 뚫려서 여기는 2차선이 계획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계획관리 토지고요. 제2경부고속도로가 호재인 지역인 북면이죠. 네, 제2경부고속도로가 저기 네, 공사하는 거 보이시죠? 요쪽이 네, 제2경부고속도로가 딱 뚫리는 곳이고, 휴게소 및 하이패스 나들목 신설 인근에 위치한 곳입니다. 휴게소는 이쪽으로 바로 보일 정도로 네, 휴게소가 딱 뚫리는데요. 도로 접근성이 좋고요. 네, 현재 접해 있는 국유지 도로 2차선이 확장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북면에서 바로바로 쉽게 올 수 있는 곳이에요. 총 두 필지고요. 계획관리 지역 한 필지, 토지는 202평. 보전관리 지역 한 필지는 토지는 105평이고 하루 종일 햇빛이 촥, 네, 여기 해 보이시죠? 네, 해가 촥 잘 보이는 모든 곳이 산으로 딱 둘러싸여 있습니다. 네, 거기에 평지 부분의 매실밭 매매입니다. 도로공사는 순항 중입니다. 네, 제2경부고속도로와 천안 제1외곽순환도로가 연결까지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멀지 않은 미래의 천안 시내 접근성이 네, 단축될 수 있는 바로 이쪽의 토지 매실밭입니다. 1억대 토지를 찾으셨다면 네, 눈여겨봤으면 좋겠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모두 다 매실이 딱딱딱딱 심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매실 농사도 지을 수 있으면서 평지에 공기 끝내주고요. 네, 천안의 알프스라고 불리기 때문에 모든 곳이 다 산으로 둘러싸져 있는데 남양바지의 토지를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 1억 500인 요 토지를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요 토지는 제가 주소는 공개를 해드릴게요. 네, 여기 주소는 더보기란에 네,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네, 여기 현장에 바로바로 오실 수 있게끔 네, 더보기란에 요 주소는 제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필지라서 300평 이상의 토지였고요. 네, 그리고
오셔서 뭐 농막 갖다 놓고 네 바로 여기에서 자연경관 딱 보면서 네 쉴 수 있는 그런 토지를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 이쪽 눈여겨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도 저희가 2023년 열심히 네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매물 접수 언제든지 네 환영입니다. 네 그리고 네이버 카페 OKG 생긴 거 아시죠? 네 저희랑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고요. 부동산은 OK부터입니다. 감사합니다.